이명박 대통령은 9월 15일 오후 대구 스타디움을 방문해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육상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격려했습니다. 대통령은 육상선수 및 지도자 11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31년 만에 100m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 육상기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. 대통령은 조앤영 위원장으로부터 대회 준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후 환담장에서 선수, 지도자 및 조직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2011 대회가 한국과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국 육상 발전의 계기가 되며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재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한 달리자 함께 내일로 구호를 외치며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우리 육상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. 달리자 함께 내일로!